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친선방문 공연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국가 합창단과 머란봉악단의 베이징 도착 소식을 중국의 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TV 방송, 인민일보, 환구시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조선에 이름이 있는 예술단들의 중국 방문은 지금 세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공연이 조중 친선 관계가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언론들은 공원국가 합창단과 머란봉악단이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들이라고 하면서 공원국가 합창단과 머란봉악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계속하여 예술단들이 국가대국원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들의 공연은 조중 문화교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